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대체자료. 대체자료란?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제작한 자료입니다. 대체자료를 크게 분류하자면 자료 형태 그대로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이용자를 위해 원본 자료를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한 자료가 있고, 동영상에 자막이나 수어를 삽입한 자료 등 원본 자료를 가공해 이용하기 쉽게 만든 자료가 있으며, 촉각도서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처음부터 대체자료로 만들어진 자료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상실한 시각기능을 대체해 청각, 촉각 등의 잔여 감각을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개발하여 왔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의 유형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구분 및 범주화도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애 유형별 대체자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시각장애인의 대체자료. 시각장애인 독서는 이러한 대체자료를 기반으로 소리를 통한 방법, 촉각을 통해 점자를 손끝으로 읽는 방법, 저시력인의 경우 글자를 확대해서 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대체자료.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에 맞는 대체자료가 적절하게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 중 선천성 청각장애 혹은 조기에 청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제약이 활자자료 습득에 영향을 주어 문자로 된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대체자료는 읽기 쉬운 도서, 한국수어 영상 도서, 한국수어 자막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대체자료.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와 주로 중복되지만 대체적으로 이용되는 대체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날로그 녹음 도서, 읽기 쉬운 도서, 큰 글자 도서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대체자료. 발달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아동용 도서와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쉬운 단어만 쓰여진 자료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에게도 새로운 언어로 구성된 글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의 대체자료에는 읽기 쉬운 도서, 촉각도서, 큰 글자 도서, 그림 및 만화 도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 유형별 다양한 대체자료를 소개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대체자료들이 제작되길 소망합니다.